안녕하세요. 문별이다 별랑이 여러분. 오늘 일본 콘서트를 하기 위해 또 가는 날인데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니까 뭔가 되게 설레요. 설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느라고 비내식을 못 먹었어. 가서 먹어. 이제 도착해서 점심 식사를 이제 할 건데 라멘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무슨 라멘이지? 이프로? 이프도? 이프도 라멘이라고. 일단 먼저 먹고 그리고 리허설을 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알고 보니까 몰랐는데 뭐라고 일본 양대산맥 이치란과 이프동이 양대산맥이라고요. 몰랐는데 매번 이치란만 먹었었는데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맛있어요. 싸 먹고 맛있어. 맞죠? 이거 맛있어. 근데 두 개가 맛이 다르긴 하다. 이치란이랑 이것도 맛있어요. 두 개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야채가 많이 들어있으면 좋아. 일본 우와. 가지 싫어해요. 가지 식감이 싫어. 어떤 맛이에요? 가지는? 어른이가별 얘기라. 언니 어른이어서 좋겠다. 저는 냉면 나눠 먹을래. 나는 한입 먹을래. 한입 먹을거야? 응. 한입만이다? 도입? 네. 도입 정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하자. 도입. 오케이. 와 이거 되게 향수병 같다. 그치? 그거 식초래. 파란 냉면 아니야? 우와. 식초를 얼만큼 넣어? 이렇게 많이 넣어? 아니, 별이 안 먹어. 아니, 언니가 먹. 안 먹을 거야? 너 많이 먹지? 이런 거. 어떤데, 많이 셔? 하나는 이렇게 된다. 먹어봐, 먹어봐. 면 먹어봐. 아니, 잠깐만, 나 수빈 언니 걸 먹어보고 싶어. 진짜? 우와 그냥 식초야. 아니야 언니 이거 식초인데 이렇게 먹으면 당뇨 걸려. 왜? 이제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잘 찍을 자신이 없고 공연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 잘 끝나고 올게요. 하고 이제 중간 2시간 쉬죠. 지금 이거 봐요. 왜 이렇게 많아? 왜냐면 일본 항상 오면은 또 일본 부모들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편지에 보면은 글씨를 너무 잘 써. 봐봐. 아니 그니까 글씨를 진짜 너무 잘 써. 다 번역해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정성이. 이거는 왠지 인형? 어? 파일이다. 너 파일 좋아해? 나 아니, 파일이야. 파일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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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다. 별 너무 귀여워. 아니, 가방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럼
귀여워. 솔라. 닮았어. 나는? 닮았어. 닮았어. 대답해야지. 닮았다고. 아니 이번에 제가 여기 일본에 오랜만에 왔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부모들이 되게 많이 내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은별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새로운 또 팬분들이 와우. 오. 와, 그린 거? 응. 아 이게 이 그림이 뭔지 알아? 나 어제 입고 온 진짜? 어. 어제 모습에서 화장을 시켜줬네. 혼자 보겠지? 쟤도 빨간색으로 했다. 그래, 진짜 예의 있는 팬이야. 언니 무무다, 언니 무무. 너보다 나이 많아. 근데 여기에 40대 후반의 아줌마 무무라고 써있는데 언니죠. 언니 무무께서 그걸 주셨대요. 앞치마. 제가 문별이다에서 내가 흰 옷을 입고 그 뭐냐 불닭볶음면을 만들다가 튀겼구나. 안 봤어? 아니 그 튀겼잖아. 무뚝무뚝 기억나. 너 그거 많이 먹어. 어디 튀겼지? 가슴팍에. Nope. 아 배꼽 쪽에 튀겼다? 오. 어, 그렇지. 어. 원피스 같아. 이거만 입고 다녀도 되겠다. 견디는 줄 알고. 뒤에 엉.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게 됐습니다. 이거 배터리 확인을 못했네요. 핸드폰도 계좌에 생활해. 근데 여기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진짜? 응. 진짜 이쁘게 나와. 어 이거 이거. 자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소리가 모자시마시다. 오늘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大きな拍手をお迎えください。 갈게요, 바이. 오,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언제 옛날요? 한 3년 전? 3년 전 일본 노모들 만나러 왔을 때가 생각나네. 그리고 다 진짜 오래전부터 팬을 해주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새롭게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마마무 TV 된 것 같아. 끝. 너무 좋았다. 끝. 끝. 네 지금은 안녕이랑 사진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입시련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금 이치란을 먹고 이 배를 탔어요. 가보자고요. 잠깐 디저트 파. 디저트를 먹고 좀 돌다가 숙소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언제 잡았냐? 얘를 일단 이거 먼저 뽀뽀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뭐? 네. Let's g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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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 아, 할 수도 있네. 이걸로. 예. 오. 렛츠고. 이제 숙소 와서 누웠어요. 오늘 안녕이랑 사진을 하면서 일본 모모들을 또 오랜만에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사카에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모모들과 또 시간을 보내고 내일은 도쿄로 넘어가서 이제 모모들을 또 만나볼 건데 내일은 이동하는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좀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오사카를 좀 구경하고 시간에 맞춰서 도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려고요. 갈게요. 바이바이.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이랑 영상에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러 스키야키를 먹으러 왔어요. 와, 그 간장 향이 난다. 그치? 어. 간장을 부어가지고. 응. 그냥 풀어서 얘를 그냥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듬뿍 찍어야 돼. 듬뿍이야? 아, 이렇게? 이건 녹차 아이스크림이었고 얘는 찍어낸 수마였고 푸딩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본 일정을 마치고 내일 돌아갑니다. 잘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카메라로도 찍고 핸드폰으로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무들이랑 얘기도 하고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물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우리 모모들을 볼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며 저는 내일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 잘 자요. 저 이제 씻고 잘 거예요. 바이!